사고를 당했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나서 그 슈퍼마켓에 가서 맥주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슈퍼마켓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물으시더라고. 다리가 왜 그러냐고. 15년 전 바로 이 앞에서 뺑소니 차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 그 광경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저 위에 국수 공장 차가 사람을 치고 도망가는데 자기는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 즉시 국수 공장을 찾아가 기사의 주소를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목포까지 갔습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표창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요? 그 사람은 이미 폐인이 돼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술이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내는 가출해버리고 없었고 겁에 질려 바라보고 있는 두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동안 가슴에 두고두고 쌓였던 한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표창 10개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내가 당신을 용서하느니 사는 날까지 사람답게 살다 가려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 둘에게 생활비를 붙여줬습니다. 어머! 그런데 제 그런 인생 속에 또 무슨 미혹이 남아있었던지 제 나이 60이 되면서 편도암 4기 사형선고를 받고 22시간은 수술과 수십 번의 방사선과 항암제를 치료하며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어머. 그 후에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넘보다 더 사선을 많이 넘나들며 보호망으로 명강사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인생 참 허무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불행한 인생사가 제 가슴 한구석에 우두커니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에게 능력이 주어지신다면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을 다 1등 만들어드리고 저는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삶의 인생을 귀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황계수 씨 어떻게 한 분의 인생이 이렇게 정말 여러 번의 그 굴곡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용서라는 거는 감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그냥 저주 내지는 정말 분노로 살았던 내 인생을 바꿔놨으니까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힘인 거예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됐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죠. 근데 보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미 그 사람은 죄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죄값이라는 게 꼭 KBS